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에서는 임상의를 위한 초음파 강의 또 초음파 정례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올리고 있습니다. 예, 주위에 많은 선생님들한테 그 선전해 주셔가지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초음파에 예, 능숙해지도록 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강좌 215번째 시간입니다. 64세 된 여자분에서 위대강 확장으로 인한 심하부 둔통입니다. 내원 전날부터 심하부 둔통 복부 팽만감이 발생했고 이 환자는 2년 전에 상부소화관 내시경에서 위염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환자가 심하부 둔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복부 초음파 스크리닝 검사를 했습니다. 심하부 종단상입니다. 여기 랩트 리브고 여기 아울타고 이쪽이 이제 임페를 메나카바입니다. 포탈베인입니다. 포탈베인 위쪽에 이쪽이 포탈베인이 쭉 가면서 이쪽이 판크레아스의 내액이고 이쪽 부분이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수도막이 이렇게 디스텐션 되어 있습니다. 리브하고 판크레아스는 괜찮습니다. 자, 여기 스토마기입니다. 심하부 종단상의 스토마기 내강이 디스텐션 되어 있고 뒤에 섀도를 통과했습니다. 공기가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횡단상을 해봤습니다. 횡단상을 보니까 스토마기 디스텐션 되어 있고 월은 또 티크닝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니까 스토마기의 디스탈 바디 쪽이죠. 이쪽이 아마 엔트룸 쪽이었습니다. 엔트룸 로우바디 한 미드바디 걸쳐가 수막 전체가 이렇게 디스텐션 되었습니다. 가스도 많이 차고 안에 아마 내용물하고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밑에 판크레아스가 일부만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환자를 그 좌위 세미렉트 포지션과 관찰했습니다. 리버고 스프레닉 베인 SMV 후에 판크레아스 헤드 바디가 보입니다. 바디 넥 헤드 쪽 판크레아스는 다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보이는 범위 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쪽이 스토마기 가스, 이쪽도 스토마기 가스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콜론을 찾아봤습니다. 콜론도 여기 트랜스버스 콜론이 보입니다. 콜론의 월은 정상이고 콜론의 하우스트라 이쪽이 섀도로 보이겠습니다. 트랜스버스 콜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리버를 봤습니다. 리버의 GB고 리버, 레프트 포탈빙의 호라이젠탈 움비레칼 포션입니다. GB의 뭐 월시크닝이나 GB 스톤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레프트 라트럴 데쿠피스가 관찰했습니다. 이 포탈베인이고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요거는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덕트입니다. 바일덕트가 좀 올드에이지라서 그런지 디스텐션 되어 있습니다. 임페리얼 메나 카바입니다. 그래서 칼라 도프라를 띄어 보니까 여기 임페리얼 메나 카바 여기 포탈베인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CBD입니다. CBD는 마일드 딜라테이션 되어있으나 안쪽에 뭐 스톤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이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입니다. 이쪽은 스토마기 디스텐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 아마도 펑셔널 프로브인지 다른 뭐 URI나 다른 뭐 인펙션 때문인지 어쨌든 스토마기 갑자기 게스트릭 딜라테이션 돼가지고 환자가 심하부 돈통을 호소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이죠. 여기 이제 췌장의 포탈베인이고 췌장의 경부 이게 구부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좌측 간이죠. 간이고 스토마기 위가 이렇게 복부 대동맥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위내강 에코죠. 위내강에 가스로 가득 차이가 섀도를 동반하겠습니다. 후방 음량을 동반하는 위내강의 가스 에코사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횡단사, 심해부 횡단사에서 스토마기 전체적으로 가스가 차 있고 우월은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조금 더 배율을 그 뎁스를 조절해가 스토마기의 로우 바디, 미드 바디, 로우 바디, 앵귤러스
엔트룸을 다 관찰했습니다. 저 스톰학이 위체부에서 전정부까지 위내강 확장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췌장을 관찰했죠. 환자를 세미 이렉트 포지션을 해서 리버가 밑으로 처지게 돼서 이걸 윈도로 해서 여기 SMV 스프레닉빈 위쪽에는 판크레아스를 관찰했습니다. 판크레아스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은 요거는 트랜스버스 콜론을 관찰해서 T콜론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트랜스버스 콜론은 정상이고 결장백도 비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GB하고 GB고 레프트 포탈비어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을 관찰했습니다. 정상 담낭 사후견입니다. 다음에는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 해가지고 여기 간에 담간 문맥 여기 하대정맥입니다. 요건 라이트 헤파티가트리입니다. 정상이고요. 칼라 도플라상에서도 이렇게 포탈빈 여기 익스트라헤파틱 바일닥트 CBD죠.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 임피리얼 베나 카바가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무슨 원인이 해서 게스트릭 딜라테이션이 생기가 아마도 그래서 심하고 둔통의 호소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그렇게 임상상으로 심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를 메디칼 치료하면서 그냥 경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